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일품 식재료는 제주도민의 옛 주식이었던 차조와 밭에서 난 벼, 산디쌀입니다. 이 곡식으로 어떤 다과를 만들까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오메기떡, 제주도 오직 차조로만 만든 오메기떡, 그거를 이제 선보일 거예요. 제가 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촬영을 갔다가 오메기떡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팥이 들어가던데? 그 오메기떡 떡이 아니네. 그 떡 아니에요? 그 떡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에 오메기 팥 넣고 이제 찹쌀. 우리는 옛날 그대로 좁쌀로만. 아, 그런 거예요? 단맛도 많이 안 나고 그대로 쌀맛. 아. 그러면 동그란 거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예요. 아. 오, 그거 기대되네. 그거 요새 먹기 힘든 건데. 제주도의 다과상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오메기 떡과 감귤 과즙 그리고 당근 전과입니다. 오메기 떡은 씹자마자 이제 좁쌀의 특유의 향이 나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식 개척 그 리버트 이야기.